이 테스트는 가치가 애매할수록 더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멀쩡한 여자도 심지어 뭐야? 플스로 창조시켜버리는 푸시들. 그러니까 자, 오늘 아주 아름다운 주제. 여자는 절대 말하지 않는 악마 같은 본성. 여자가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 악마적 사실. 여기에 대해서 형이 폭로해버릴 거야. 오케이? 요즘 형이 유튜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그냥 여자를 악마화하고 여자를 만나는 걸 기피시키려는 좀 그런 분위기. 야, 형이 그냥 딱 잡아놓고 얘기할게. 뭐냐면은 여자는 악마가 절대 아니고 절대로 너를 이용해 먹을 어떤 속셈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생존하고 양육을 잘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남자를 원하거든. 그리고 그 기본 밸류가 생존 가치에 대한 복제 가치란 말이야. 근데 여자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남자인데 여자 입장에서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평가해야 되거든. 이걸 알아내야 되거든. 정말 네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뭐 정말 네가 그렇게 적합한 사람인지 거기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너 같으면 그러겠냐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이렇게 쭉쭉쭉 간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여자는 그걸로 임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 판단한다고 임신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지는 않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뚜렷하게 가치가 보이는 남자가 있고 아닌 남자가 있는데 가치가 빠르게 뚜렷하게 보이는 남자한테는 여자 입장에서도 가치가 높은 남자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어져. 빠르게 개 타고 싶어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빨리 열려버리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남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동일하게 하는 남자한테는 이게 뚜렷한 그런 가치가 안 보이잖아. 네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헌신의 가치들이 정말인지 이것들이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걸 길게 살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형이 늘 뭐라 그래? 이 헌신 전략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 별로 득이 안 된다. 연애 전쟁터에서는 별로 득이 안 된다라고 형이 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런 부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재화돼 있다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진행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보통 불만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자한테 자꾸 테스트를 받는다고 느끼는 이제 푸시들한테 나오는 거야. 여자는 어렵거든, 그런 푸시들한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는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왜? 여자들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건 뭡니까? 결국 여자가 잘 안 되는 남자들한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악마도 아니고 악을 뭐 어떤 악의 존재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우리의 반이나 똑같은 남자 여자일 뿐이라고. 여자는 절대로 남자한테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물론 이제 소수의 미친 플스들이 존재하긴 하지. 근데 니들이 형한테 배운 걸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들이야. 항상 문제는 뭡니까? 아래켜 주는데도 그걸 커버 못하는 푸시들. 멀쩡한 여자도 심지어 뭐야? 플스로 창조시켜버리는 푸시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백날수문을 떠들어도 그냥 배탁기 못 버리고 역시 여자를 만나는 거는 위험해. 여자를 만나지 않는 게 이기야. 악인으로 막 설정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요즘 1년에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 하고 막 무슨 이론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잘못됐다고 본다고. 인간의 반이야. 인간의 반이고 우리가 동등한 존재. 남자 여자라고. 오케이. 그래서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뭐야 아름답게 뭐야 인류를 존속시키는 그런 존재들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의 존재 혹은 여자와 연애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알겠어?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형한테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여자를 잘 만나면 되는 부분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이해해야 돼. 여자들은 본성이 나빠서 자꾸 너를 어떤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투덜대는 게 이거야. 뭔가 자꾸 자기가 시험에 드는 것 같다. 여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게 본성이 나빠서 자꾸 너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한테 필요한 그 남자가 맞는지 체크를 면밀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말하자면 시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가치가 애매할수록 더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뎁스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투를 먹었어도 테스트가 계속 나올 수 있어. 이건 또 왜 그런 거야? 이게 일치성이 정말 있는 남자인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거거든. 왜? 어떻게 애매하게 먹혔다고 생각하면 여자 입장에서 너가 여자였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네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여자는 너무 바라는 게 많네. 너무 남자를 따지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오케이? 또 이건 번외인데 또 이제 푸시들 중에서는 여자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애들이 있었어.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얼굴이 못생겨서 무슨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 게 연애나 데이트는 보통 자기 바운더리에서 이루어져.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이 클래스에 존재하는데 막 저 클래스에 있는 사람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존재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비슷한 환경의 여자를 만날 확률이 졸라 높다고. 그래서 맘먹으면 가능한 거야 그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네가 아주 저 위에 상위 클래스에 있는 여자를 못 만나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네 바운더리에 있는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 거기서 너 불만을 자꾸 이런 식으로 표출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만날 수 있는 여자도 못 만나다 보니까 어떤 자괴감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합리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런 걸 전부 뭉뚱그려가지고 잘생기지 못해서 혹은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 여자들이 악해서 요즘 여자들이 나빠서 이런 걸로 막 퉁쳐버리는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면 좀 마음이 편하니까 이것만큼 저기 어딨어.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할 때는 이건 원래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리하는 것처럼 뭐 편한 게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이 영상 보고도 여전히 그런 여자 뭐 만나지 말아라. 그냥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살면서 바지나 스르르 내리고 사카짱 가요 이거 해보는 게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게 너 좋은 거라고 그게 이득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 보면서 막 자기 그냥 위안 삼고 막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그 삶의 미래가 정말 좋은 미래인지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무턱대고 여자는 나쁘다 연애는 하지 않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 이게 정말 정말 네가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거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고 어떤 자기 합리에 불과해. 오케이? 그러니까 할 놈들은 여전히 여자 잘 만나고 있거든. 이게 벌어지는 현실이거든. 현실 세계에서. 아무튼 네가 결국 그렇지 않더라도 여자의 이런 본성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여자를 악마화시키지 않고 여자를 알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물론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이 세상에는. 근데 결국 남녀는 함께 가야 되고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아무튼 여자는 그 특성상 네가 주장하는 혹은 보여지는 그런 어떤 사람이지 본인이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테스트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자한테 악마처럼 보일 수는 있어. 푸시들한테 오히려 고수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아.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법도 알고 있고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푸시들은 그게 없으니까 악마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결국 그게 악마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반이고 우리가 가지 못한 나머지 반의 요소를 채우는 존재야. 네가 그런 여자의 테스트법을 잘 통과하는 법을 배우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법을 마카벨리를 통해서 배우고 나면은 여자들이 다 선녀로 결국 네가 그 경지에 올라가면은 여자들이 다 천사로 보일 거야. 형처럼. 진짜 여자들은 아름다워. 그러니까 너가 모든 여자를 꼬시지 못하고 이걸 배움으로써 네가 뭐 모든 여자를 꼬시지 못하고 여전히 뭐 방생해야 되는 여자는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분명히 지금보다 만날 수 있는 여자의 풀은 훨씬 넓어질 거고 상황도 훨씬 좋아질 거야. 오케이? 그만큼 네가 가치를 명확히 보이는 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찾기 때문에 투덜투덜 되는 거는 남자의 길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고치고 헤쳐나가는 게 남자의 길인 거야. 알겠어? 지금까지 인류가 남녀가 만나면서 이렇게 수백만 년을 살아왔는데 잠깐 그런 이론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 혹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돼. 그 여자 남녀 간에 관한 공부는 딴 거 보지 말고 형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 끝장나는 거야. 제발 아까 배웠어. 아름답게 파이팅 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파이팅 하는 걸로.